My first grammar 2고요. 오늘 레슨 19 볼게요. Helping verbs라고 나와 있는데, 일단 verbs는 동사고요. Helping은 도와주는 동사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문법을 배울 때 조동사라고 많이 배웠고요. 이 조가 써보세요. 도울 조. 메모는 똑같이 해주시는 거예요, 책에. 도울 조를 써서 동사를 도와주는 조동사를 말하고요. 그러니까 동사와는 별개로 동사 앞에서 동사를 도와줘요. 예를 들면 가장 기본적인 can 이미 배웠어. 할수 있다. 그 다음에 may. 이렇게 가장 기본은 두 가지 오늘 공부할 거 있고요. 자, ability 능력이에요. 메모 같이 해주세요. 능력이라는 거는 뭐뭐 할수 있다 또는 반대로는 할수 없다. 이게 다 능력이 되고 permission 이거는 허가. 허가라는 거는 그냥 말 그대로 뭐뭐 해도 된다. 뭐뭐 해도 좋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능력 같은 경우는 can만 있어요. can으로만 들어갈 거고 허가 같은 경우는 can과 A 두 가지 다쓸수 있거든요. 메모를 같이 해주시고, 자, 첫 문장 보세요. I can swim. 나는 수영할 수 있다. I can't swim. 나는 수영할 수 없다. 우리가 can의 부정은 세 가지로 쓸수 있다고 그랬죠? 이렇게 뜯어서 cannot 또는 이렇게 붙여서도 써요. cannot 또는 줄여서는 나 n이 두 개이기 때문에 한 번만 써요. 이렇게 부정은 세 가지를 만들 수 있고요. 나는 수영할 수 없다. 질문은 can만 앞으로 빼라 그랬죠. 질문을 할 때. Can you swim? 너 수영할 수 있니? Yes, I can. can으로 물으면 대답에 can이 와라. 항상 그 질문을 할 때는 제일 앞에 있는 이 글자가 와야 돼요. 의문사 있는 거 말고는 can, can't로 대답을 했고요. 그다음 you can come in. 너는 들어와도 좋다. 들어와도 된다. 허락을 하고 있죠. You may come in. 똑같아요. 둘이 의미가 똑같죠? 너는 들어와도 된다. You can't come in. 너는 들어와서는 안 된다. You may not come in. 너는 들어와서는 안 된다. May not 같은 경우는 줄임말이 없어서 그냥 이렇게 썼고요. 그 다음에 질문을 할땐 어떻게? Can을 앞으로 빼라. 또는 may를 앞으로 빼면 질문이 돼요. Can I come in? 제가 들어가도 될까요? Yes, you can. I로 물었기 때문에 반대로, 너 들어와도 된다. No, you can't. 아니, 너 들어오면 안 된다. 라고 했고요. 똑같이 may를 앞으로 뺐어요. May I come in? 제가 들어가도 될까요? Yes, you may. No, you may not. 줄임말 없어서 이렇게 쓴거잘 보시고요. 그래서 이거 두 가지만 갖고 오늘 19는 공부할 거예요. Can she sing? 그녀는 노래할 수 있나요? Yes, she can. Can으로 물었기 때문에 can으로 대답을 했고요. She can sing well. 잘이란 부사죠. 그녀는 잘 노래할 수 있어요. 노래를 잘할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Can he swim? 약간 겁먹은 표정이죠. 그는 수영할 수 있나요? No, he can't. He can't swim. 그래서 여기는 다 지금 능력. 할수 있는지 할수 없는지에 대한 능력을 가지고 했고요. 그 다음에. May I go out and play? 제가 나가서 놀아도 될까요? 라고 엄마한테 허락을 받고 있죠. 그래서 이거는 허가에 해당이 돼요. 그래서 yes, 너 해도 돼. You may. May로 질문을 했잖아요. May가 꼭 등장을 해야 돼요. Can I borrow your book? 내가 네책 빌릴 수 있을까? 빌려도 되겠니? 라고 허가를 구하고 있죠. 그랬더니, 너 그럴 수 있어. Yes, you can. Can으로 대답을 했고, Can I have some cookies? 제가 약간의 쿠키를 먹어도 될까요? 라고 질문을 했잖아요. No, you can't. 안 된대. 허가를 구했는데 안 된다고 하신 거야. 아니, 너안 돼. 이제 더 먹지 말라 이거죠. May I drive your car? 제가 차를 운전해도 될까요? 허가를 구했죠. 그래서 no, 안 되니까 no, 아니, 너안 되지. No, you may not. 메이로 대답을 하면서 줄임말은 없어서 not을 따로 썼어요. 요런 뜻이 있다라는 것만 알아두시면 되고, 79쪽 볼게요.
true, false죠? 진실, 거짓 이건데 OX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맞냐, 틀리냐 이거고. 자, 이 글을 읽고 동그라미, 그러니까 맞는지 아닌지 동그라미 해주시면 돼요. 캥거루들은 높이 점프할 수 있다. 그냥 상식으로 풀면 돼요. 맞죠? 호랑이들은 수영할 수 없다. 지금 이 그림 자체가 물속에 있는 거기 때문에 수영을 할수 있다라고 생각하면 되고, false에 동그라미 하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풀어주시고요. 당신에 대해서 동그라미 하세요. 그러면 이걸 읽어보시고, 내가 할수 있으면 can, 할수 없으면 can't로 가면 돼요. 그래서 여기는 다 능력, 할수 있다, 없다의 능력에 대한 문제였고요. 자, 80페이지로 가서, 읽고, 보고 읽고, match. 연결을 해줘라, 라는 건데, 그러니까 맞는 거에 어울리는 거를 체크해주라는 거죠. May I come in? 제가 들어가도 될까요? 라고 해서 D. 요거 이미 한번 썼죠? 그 다음에 bathroom. 제가 화장실을 땡땡해도 될까요? 그 말은 어떻게 해야 돼? 여기서 어울리는 걸 찾아야 되는데, 화장실에 가도 될까요? 여기 보시면, 여기 화장실 그림이고, 가다가 돼 있죠? 그래서 May I go to the bathroom? 해서 C. 이런 식으로 찾아주세요. 좀 헷갈릴 것 같으니까 3번까지만 해줄게요. 제가 히터, 그 따뜻하게 하는 히터 있죠? 히터를 켜도 될까요? 요거 히터네요. 그러면 May I turn on the heater? A 쓰시고, 그래서 본인이 한 거는 체크를 해버리세요. 그래야 안 헷갈리니까 그렇게 해주시고, 여기는 다 허가를 구하는 거야. May로 했죠? May 대신에 can도 가능해요. 허가를 구할 때는. 그 다음에 당신과 당신의 가족에 대해서 쓰고, 당신은 연을 날릴 수 있습니까? 할수 있으면 이쪽, 할수 없으면 이쪽. 둘 중에 하나만 체크해 주세요. 너에 대해 꼭 엄마, 아빠, 아빠, 엄마 체크해 주시고. 마지막 81쪽. 자, 여기 동사를 응용해서 해 주시면 되고요. Now가 있는 경우는 보통 진행인 경우가 많다 그랬죠. 진행. Now가 있으면. 그러면 비동사를 꼭 쓰시고요. ing 형태로 들어가면 돼요. 그래서 그 소녀들은 지금 도서관에서 책을 읽는 중이다. 소녀들이기 때문에 is에 아야. are를 쓰시고 reading. 이런 식으로 해주시면 돼요. 진행형. 그 다음에 여기는 그냥 단순하게 너 사과 좋아해? 그러면 do나 does를 쓰시고 like는 그대로. do, does인지는 본인이 쓰세요. 그 다음 나의 아빠는 모토바이크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는 차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는 가지고 있지 않다니까 don't 아니면 doesn't. 아빠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여기는 당연히 원형 쓰시고요. 그 다음에 테이블은 어디 있나요? 우리 전치사 배웠죠? 테이블은 어디 있냐? 이것도 어디 있냐? 전치사 쓰시고 위치 전치사. 그 다음에 땡땡 드링킹 커피. My mom is drinking 커피. 그러면 누가 커피를 마시는 중인가요? 라고 쓰면 되겠죠? 그 다음에 선생님들은 보니까 점심을 드시고 있다. 그러면 선생님들은 무엇을 하는 중인가요? 를 쓰면 되겠죠? 그지? 그 다음 can, can't, may 중에 골라서 써라 라고 했고요. 능력인 경우는 can만 쓸수 있고요. 둘다쓸수 있는 건 허가예요. 그래서 허가 쪽은 can이든 may든 다 맞게 할 거예요. 됐죠? 여기까지요.